스스로 미륵이라고 이제 지칭합니다. 관심법을 남발하게 되죠. 철퇴를 들고 빡 때려가지고 잔혹하게 살해했더라. 사실 궁예는 굉장히 탁월했었던 장군이었었고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서 군사적 업적을 만들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것들을 내가 바꾸겠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닥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우리 역사에 세 명밖에 없어요. 궁예, 견훤, 대조영.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들. 오늘 우리한테는 드라마 사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추억의 환상적인 작품, 거기서 가장 멋지고 비극적인 주인공 궁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분이 왕족이죠. 헌안왕 혹은 경문왕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태어날 적에 무지개 같은 하얀 빛깔이 쫙 뻗쳐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유명한 건 이미 태어났었을 때 이빨이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상서로운 기운이지만 아, 얘는 역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를 죽이려고 해서 확 던졌는데 밑에 궁녀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받았는데 그때 잘못 받아서 궁녀의 손가락으로 이 아이의 눈을 찌르는 바람에 이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윤색됐다고 봐요. 아무리 앞뒤를 좀 따져봐도 글쎄요,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냥 영웅신화처럼 붙여진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예의 이야기를 왜 불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실패하면 역적이고 성공하면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같은 고려시대 때 쓰여진 문서고, 결국 궁예는 뭐예요? 왕건이란 존재가 나오기 전에 배경에 불과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살 때 유모에게 출생의 비밀을 듣고 출가해서 세달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명은 선종이었고요.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은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좀 부족했다, 자유분방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세달사에서 지내던 중에 까마귀가 이제 날아가다가 바리떼에다가 왕자라고 새겨진 물건을 뚝 떨어뜨리고 가요. 까마귀가 가다가 뭘 툭 떨어뜨렸는데 왕자가 있어요. 궁예 본인도 나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달사의 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몇몇의 이제 의기투합한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나와서 세력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때가 뭐 좋았죠. 신라 말기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각지 지역에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고, 기원, 양길, 또 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소수의 동료 몇 명과 함께 죽주의 기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죽주의 기원이 보기에 궁예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재능을 지니고 있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는 할 수 없어요. 해서 나와서 양길에게 찾아갑니다. 양길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충청도, 전라북도, 강원도 남부,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까지 한반도 중원 지역에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집단이었는데, 양길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능력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주고 부장으로 써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궁예가 이때만 해도 내가 이 사회를 바꾸겠다, 이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백성들이 힘들고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것들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사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나누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드디어 궁예에게 기회가 와요. 양길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자, 강원도 쪽을 점령하자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쫙 진출해 나가면서 강원도 일대를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릉 일대인데 하슬라 정도 되는 지역까지 갔었을 때 기록을 보면 약 600명 정도가 궁예를 따랐다라는 기록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강릉의 본진을 점령했을 때 궁예의 군대가 3,500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부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부처님의 나라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똑같이 나눠가지면서 모두가 즐거운 사회.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큰 세력이 형성이 되고 누가 그것을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강릉에서 독립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게 진짜 군사 전략상 멋진 게 뭐냐면 남쪽에 이렇게 신라가 있죠. 또 후백제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양길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궁예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직진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강릉을 딱 기반으로 해서 휴전선을 쭉 따라가듯이 점령지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인제, 화천, 철원, 연천 이 일대를 쫙 점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쭉 밀고 내려와서 김포, 강화, 송악, 이 송악이 개성이죠. 이 일대를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은 양길이 만든 허리 위에다가 또 하나의 허리를 만든 거예요. 두 개의 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끼리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궁예의 성장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양길이 전쟁을 신청을 하는 거죠. 둘이 딱 붙게 됩니다. 그 붙었던 곳이 어느 곳이냐? 놀랍게도 과거에 본인이 의탁을 했었던 죽주였어요. 죽주. 본인이 이미 한번 가서 지형 지물을 다 파악했던 곳이 전투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군세는 약했지만 두 차례 과감한 기습전을 펼쳐서 결국은 양길의 군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광주, 충주, 청주 등등등의 일대를 싹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견원보단 조금 나라를 늦게 세웠지만 후 고구려를 이제 세우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궁예가 얼마나 식견이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신라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중부를 통합을 했는데 남부에 전라도 일대를 기반으로 해서 견원이라는 효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그게 그 유명한 나주 공략전입니다. 나주가 바닷가 쪽이거든요. 왕건을 보내는 거죠. 왕건은 해상 세력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후삼국의 싸움이라는 건 보병과 기병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배를 몰고 가서 나주 일대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면 공격이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견원 입장에선 앞쪽에선 이 후고구려와의 긴 전선이 있는 거고 또 뒤쪽에는 나주 전선이 있게 되면서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궁예는 굉장히 탁월했었던 장군이었었고 아주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서 군사적 업적을 만들었었던 뭐 그런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꼭 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궁예는 이런 사람이에요. 바닥에서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예는 두 가지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혈통 좋은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금수저들 있죠? 애초에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 기득권층을 되게 싫어했었고 호족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도 되게 못마땅해 했었어요. 하나는 신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본인이 이제 신라의 왕족이었다라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좀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부석사라는 절에 가서 신라 왕을 그렸었던 초상화를 칼로 내리쳤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신라를 멸도, 그러니까 멸망시켜야만 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신라에서 오는 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애석하다. 그가 왕건 좋은 노릇만 했다. 우리가 보통 왕건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신라 사람들을 잘 대해줬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내 편으로 만들려면 싫어도 품어야 되고 미워도 함께 가야 되고 궁예 그런 걸 잘 못했던 거죠. 후반기에 가면 이때부터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관심법을 남발하게 되죠. 스스로 미륵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나는 미륵이야. 미륵이란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혼돈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여러 실패자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시작은 민중들과 함께해요. 근데 가서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 민중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머리에다가 금색으로 만들어진 머리싸개를 딱 하고 다니고 몸에는 네모진 아주 고급스러운 승려옷을 입고 큰아들은 너는 청광보살이야. 막내아들 너는 신광보살이야. 이렇게 누가 봐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항상 백마를 타고 다니는데 백마를 비단으로 싹 감는다라든지 갈기나 꼬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준다라든지 등등등 호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비군이를 언제나 또한 200여 명씩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때부터 불경을 본인이 직접 쓴 책을 20권 정도를 지어요. 근데 석총이라는 당시 아주 고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불교 경전이 아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이걸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미 이 상태에서 사람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철퇴를 들고 딱 때려가지고 석총 스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리고 미륵관심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역심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법봉을 들고 다니면서 신하들을 때려주기 시작을 해요. 하나 분명한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연구 결과로는 주로 관심법을 통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호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호족이 뭐예요?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서 버티는 세력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을 보면 관심법을 통해서 궁예가 수많은 호족들을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첫째로는 본인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호족 계급을 처단을 하는 과정들. 아마 본인의 원대한 꿈속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호족이 격퇴가 되면 백성들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실은 백성이 행복해지고 민중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누군가 나쁜 놈을 죽이는 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포 정치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결국 궁예를 원망하고 이런 과정을 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황후였던 강비가 아주 적극적으로 궁예 무도함을 간언했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기록에 따르면 불의 달군 철퇴로 잔인하게 죽였고, 이를 말렸었던 아들 청광과 신광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더라. 이쯤 되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왕건, 자네가 나서야 된다. 거듭거듭 거부하는 왕건한테 신하들이 막 주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궁예를 몰아냈다. 이렇게 기록은 나오죠. 본인이 티를 안 내는 거고 명분을 삼기 위해서 했던 거지만 어쨌든 왕건들 걸려 의지가 있었겠죠. 여튼 간에 결국은 궁예가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궁예라는 존재는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했고, 천재적인 군사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 북과 중부를 통일했고, 나주를 점령하면서 견훤을 궁지에 몰아넣는 등 큰 활약을 했지만, 그가 초심을 잃고 나중에 결국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한탄강에서 슬프게 죽었다. 이런 기록으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승자의 기록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의 무도함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수많은 설화에서 그가 속았다, 그가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궁예가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가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리더십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크게 판을 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 이끌고 갔었던 5천의 병력이 전멸을 하게 되고요. 29명의 부인을 뒀다. 장인만 29명이죠.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난관을 풀어나갔고 그가 어떤 사회를 세웠는가는 지금부터 1000년 전 이야기지만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또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궁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건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궁예죠. 궁예는 왕건의 재주를 받고 주요 전투에서 왕건을 아주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궁예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죠. 아마 궁예가 훌륭한 군주였었더라면 왕건은 그걸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딜레마가 심각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궁예의 폭정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관심법이죠.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넌 지금 내게 역심을 품고 있어. 철대 빡! 이러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중에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궁예가 왕건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숙명이에요. 1인자는 2인자를 잘 활용해서 권력을 강화시키지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2인자를 의심하거든요.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위험한 적은 왕건이죠. 성품이 좋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건을 따르고 있고, 궁예가 왕건을 부르죠.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너가 반역지를 꿈꾸고 있구나. 왕건은 도움 속에서 덮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었을 때 수많은 지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왕건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궁예가 그를 죽인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 거예요. 궁예가 야 역시 왕건이구나 너 정직하다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분칠을 풀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궁예의 마술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의 상황은 결국 수많은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하자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럼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러죠. 왕건이 극구 거부한다.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정치 능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권력력을 드러내놓고 탐하는 것보다 내가 때를 기다리고 명분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나의 집권 명분이 확실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건이 마냥 착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권력을 잡은 바로 그 해에 굉장히 많은 내란들이 일어나요. 진압을 해요. 굉장히 좀 치밀하게 행동했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1차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는 단순한 대장군이 아니라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나라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 나라가 세 개가 있었고 세 개가 신나게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견원입니다. 견원이 보통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옛날에 사극도 그렇고 스토리의 과정상 궁의 이야기가 극적이기 때문에 또 최종적인 승자는 왕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궁예랑 왕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시의 역사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탁월한 군사적 활동을 통해서 신라를 위축시켰고 절대로 후고구려에 대해서 밀리지 않았고 영토가 작아 보이지만 이 백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거든요. 왕건 어때요? 어찌됐건 제위를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간신히 밀어내서 불안불안하게 집권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아주 불세출의 전쟁 영웅인 견원이 떡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왕건은 견원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요. 가장 유명한 게 친신라 정책이에요. 견원이나 궁예는 왕건이 갖고 있지 못한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라를 비판했죠. 궁예는 멸도라고 칭했고 특히 견원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활약을 통해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지만 신라라는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적대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왕건이 이용을 하는 거죠. 신라를 포용하면서 창과 무기를 쓰지 않고 그들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당시 신라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망할 나라지만 어느 나라의 왕이 나 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전에는 궁예도 우리를 싫어해. 견원도 우리를 싫어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건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신라의 경명왕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태조 3년차. 즉 왕건이 권력을 잡은 3년차 되는 시점에 사신을 보낸다는 거죠. 고려를 나라를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집권 초기에 불안불안한 왕건 입장에선 신라가 국가를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나라의 위세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신라 입장에선 이렇게 잘 어떻게 해보면 우리나라를 좀 존속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인 로맨스 그래서 견원은 더 적극적으로 신라를 점령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927년 견원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포석정에서 경향을 죽이고 그 일대를 처참하게 짓밟은 다음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포석정에서의 경향의 모습 뭐예요? 술잔을 동동동동동동 돌리면서 놀고 있다가 죽었고 이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포석정은 술 마시고 노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예식을 취하는 공간에 어떤 신성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견원의 군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그쪽에 가지 않았을까 정도는 이제 많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견원이 들어가서 경주를 짓밟으니까 그동안의 친선 정책을 펼쳤었던 왕건 입장에선 대규모의 군사 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왕건이 빨리 군대를 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견원의 군대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북부 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왕건이 이 견원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뒤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즉 왕건의 부대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 왕건의 부대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팔공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왕건의 부대는 주로 기병 위주의 전술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견원의 부대는 보병이 강했고 긴 창을 든 부대. 지금 무슨 얘기냐? 왕건의 주력 부대인 기병이 산에서 활약하기 불편하잖아요. 아주 묘수를 둔 거예요.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먼저 이쪽에 치고 바로 군대를 뺀 다음에 상대군을 분열시켜서 취약한 지역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구조. 기가 막히죠. 결혼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이때 이끌고 갔었던 5천의 병력이 전멸을 하게 되고요. 왕건이 가장 아끼던 장수였었던 신순겸. 사실은 의형제였던 사람이었죠. 신순겸이 나섭니다. 이건 도저히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왕과 외모가 비슷하오니 대왕이 옷을 입고 싸우는 동안 이곳을 벗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목숨을 건 거죠. 이 상황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왕이 살아야지만 다시 힘을 회복해서 견원을 물리칠 수 있다. 결국은 신순겸이 왕건의 옷과 갑옷을 입고 유인작전을 펼치면서 처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왕건을 탈출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신순겸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김낙 같은 명장도 죽었고요. 이 당시에 가장 아꼈던 8명의 장군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산을 공산이라 불렀었는데 여기서 왕건이 아끼던 8명의 장수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최후의 위기고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의 아끼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다 죽으면서 왕건을 구해냈어요. 평소에 신의가 정말 정말 두터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왕건이 국력을 확충한 다음에 다음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전세를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사회 자체는 흔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후백제군이 기록에 따르면 8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주력 부대가 완벽하게 전멸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공산 전투에서는 견원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왕건은 쉽게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창 전투에서는 못지않게 견원이 패배를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니까 견원은 탁월한 장군이고 뛰어난 전략가이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꿈꿨던 사람이긴 한데 거시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플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다릴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산에 결여되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누가 더 날카로운 검수를 구가하는가에 대해서는 견원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왕건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승리라는 것은 단순한 칼끝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왕건이 온몸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결국은 견원 집안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견원의 아들을 물리치게 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호족은 그냥 지방 유력자들을 얘기해요. 각각의 지방에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직접 그 일대 농민들을 관할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독점한 세력인데 정말 수백의 각양의 호족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신라 말기 혼란기가 지속되면서 호족 세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궁예나 견원은 호족을 찍어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당장 무력이 없으니까 호족들 입장에서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마음을 주진 않는 거죠. 근데 왕건의 입장은 뭐예요? 혼인 정책을 한다든지 혼인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호족을 진심으로 내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정책의 절정이 29명의 부인과 혼인했다라는 것들. 놀랍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총 34명입니다. 사실은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이 방식은 호족들의 심리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어 나갔던 왕건 개인의 리더십으로 다 메꿔진 거거든요. 국가 운영의 탁월한 능력, 극도의 인내심,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카리스마 이걸 통해서 강제로 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건이 죽고 나면 쉽게 얘기할까요? 장인만 29명이에요. 왕이 될 사람만 지금 근 30명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대 해제 때부터 다음 이제 경종까지 이루어지는 3, 4대 기간 동안 엄청난 피해 참극이 벌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호족 세력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좀 미봉책이었고 보육지책과 가깝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건은 결국은 문벌 귀족 그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를 통합해 나갔고 고려 왕조 그 이후에 근 5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벌 귀족들의 도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불교의 타락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로 많은 시간이 또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만든 세계가 결국 완벽할 수 없게 되고 그 왕건이 만든 세계가 극도의 한계와 혼란을 드러냈었을 때 결국은 이성계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이란 대한이데올로기 농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회가 또 재편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가 당대에 큰 성공을 했다고 해서 사회 자체가 완전한 사회가 된 건 아니고 그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고민되고 추구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통상 한국 역사학자들은 비로소 고려의 건국, 왕건의 시대를 통해서 한 민족이 성숙하게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들. 공민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화 쌍화점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랑을 나누셨다. 기록으로 본다면 쌍화점 약해요.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그 우왕이 알고 보니까 신돈의 아들이더라. 공민왕 때문에 뭐 나라를 망쳤나? 공민왕 하면 어떻게 느끼실까? 약간 낯설다가 굳이 생각하다 나 봤어! 막 이래요. 조금 어르신들은 공민왕 하면 반응하고 오세요. 신돈, 용승 신돈으로 아니야 신돈이 알고 보니까 착하대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공민왕 하면 뭐 좀 역사 얘기하면 반원 자주정책? 그러니까 공민왕 훌륭한 왕인가 나쁜 왕인가 이게 혼란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멋지게 나오고 어떤 영화를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하게 되는데 시작은 조금 세지만 결론으로 가면 공민왕만큼 생각할 거리 도전할 거리가 많은 왕도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기록으로 본다면 쌍화점 약해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사랑을 나누셨다. 아내가 죽어요. 노국 대장공주의 죽음이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단계로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 정확해요. 공민왕은 한 23년 정도 통치했던 국왕이거든요. 오래 통치했는데 초반의 통치에 비해서 후반이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건 아내의 죽음이에요. 몽골인 여성이지만 남편의 개혁 의지를 공감했고 그걸 동의해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해줬던 여성이거든요. 그로 인한 멘탈이 너무너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연애를 벌인다라든지 새롭게 절을 짓거나 아내를 위한 기념 시설 같은 걸 만들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노역을 시킨다라든지 근데 이제 기록들을 보면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와서 해서 전하 오늘 연애는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여러 이제 기록에 보면 넌 이게 아름답냐? 난 하나도 예쁘지 않다. 뭐 이런 유의 발언들이 좀 나와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아는데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얘기하기 불편한 부분들. 그 당시에 이제 남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자제위라는 걸 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경호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어린 미소년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홍윤을 비롯해서 몇몇 호위무사들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공민왕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배경 과정에는 동성애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한편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되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이 호위 무사들 중에서 어린 미소년 중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자기 후궁들과 동침을 강제로 시켜요. 왕실의 법도와 그 당시 윤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깨고 자제위의 무사들과 후궁들을 강제로 동침을 시켜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익비 한 씨가 한가 동침을 해서 회임을 하게 되니까 얘를 나서 내 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윤을 죽이려다가 거꾸로 이제 암살을 당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상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것은 그 전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삼국사기라는 게 고려시대에 쓰여지듯이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건 다 조선 전기 때 쓰여진 문서들이에요. 당연히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가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이렇게 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멸망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멸망의 당위성 중에 제일 좋은 건 국왕의 타락.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조작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유학자들은 심하게 역사책을 쓸 적에 사실을 왜곡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이 유학자들이 되게 그들의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게 없는 얘기를 또 쓰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야기는 조작됐다 날조됐다고 얘기하기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영화의 소재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그 우왕이 알고 보니까 신돈의 아들이더라. 근데 또 반대편에서 근데 그거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기록이니까 이 조선에서 공민왕을 욕하면서 왕조의 정당성을 깨려고 한 소리 아니냐. 기록상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정황상으론 신돈의 아들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렸을 때 모니노라고 불렀던 아이인데 공민왕은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게 불씨가 돼서 고려가 망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왕실에서 후사는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가 안 생기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말년에 아껴 썼던 신하 신돈이죠. 신돈을 데려오는데 자기의 여종 반야를 바쳐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갖다 바쳤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후궁으로 들어와서 잘 살고 애를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올 일이 있으면 며칠씩 묵어가면서 반야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진짜로 반야가 회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반야가 여종이라고 하지만 신돈의 애첩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모니노라는 아이는 공민왕의 아이일까요? 신돈의 아이일까요? 확률이 높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공민왕 입장에선 정말 어렵게 얻은 후사다. 이거 무조건 내 후사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를 후사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우왕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조선왕조에서 우왕과 창왕은 왕우왕창이 아니라 신우신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차피 왕씨 집안에 되는 공민왕에 대해서 끊겼기 때문에 왕조 멸망의 단서가 되게 됩니다. 공민왕을 보고 있으면 그 잘못된 리더십 중에 하나 뭐냐면 신하들을 너무 믿어요. 공민왕은 지나쳐요. 측근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줘요. 아마 공민왕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더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왕의 자리를 노릴 수까지 있어요. 실제로 공민왕의 최측근들은 대부분 다 반역을 일으켜요. 조의신이라든지 김용 같은 사람들, 가장 아꼈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 간에, 측근들 간의 경쟁도 되게 심각해져요. 혹시 정세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개경대첩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건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실제로 정세훈이라는 장군이 자녀 병력 한 20만 정도를 어떻게 다 끌어와서 개경에서 홍건적을 격퇴하고 나라를 지켜내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강감찬의 귀주대첩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세훈이라는 이름 석자 몰라요. 개경대첩 처음 들어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첩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민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본인은 피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공포상을 하라고 상을 내렸는데 그 명령서를 받아든 김용이라는 신하가 힘이 정세훈한테 쏠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명령서를 조작해서 사형 명령서로 둔갑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정세훈을 사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호 불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개혁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라는 것은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개혁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민왕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조직에 그런 문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민왕을 기억해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진사대부들을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색이란 아주 당대에 유명한 성리학자입니다. 이색을 등용해서 성균관을 개수하고 성균관에 100여 명의 신진 유림들을 키워냈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양성됐던 인재 중에 끝까지 고려의 충절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정몽주. 그리고 결국 혁명이다, 개혁으론 이 사회는 바뀔 수 없다, 조선의 창건자 정도전이 다 성균관에서 배출이 됐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과 고려라는 낡은 트리거리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창조적 혁신가도 결국은 공민왕의 품속에서 자라났다는 거.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 의지를 관철시켜요. 뭘 관철시키냐? 반원 자주정책.
적어도 공민왕은 세계의 대세만큼은 정확히 읽어냈던 사람이에요. 원나라는 지는 달이고 뜨는 해는 명나라고 이 과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23년 치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민왕의 외교를 봐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부터 성공했던 사람, 아웃사이더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 이성계가 출세할 확률은 제로죠.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어디로? 혁명으로.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뭐 당연하게 여겼던 혹은 그냥 에이 저 사람 그냥 약간 찬탈자 아니야? 그런 이미지로 있었던 하지만 바닥부터 성공했던 사람, 아웃사이더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 천하의 명장이자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흑수저예요. 함경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 이성계의 아버지, 이성계 할아버지도 함경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경도라는 지역은 고구려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구려 역사에서도 완전히 변방인 거고요. 통일신라 혹은 신라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려 입장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아주 외진 곳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성계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약간 안 맞는 게 뭐냐면 전주희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성계의 5대조부터 어떠어떠한 일화를 거쳐서 함경도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아주 가냘픈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가냘퍼요. 실제로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을 인정해 줄 적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족보가 이상하다. 그리고 족보가 구성이 불가능하다. 전혀 명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고려라는 사회는 굉장히 철저할 정도로 명문관이 아니냐를 따지던 시대예요.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합격하지를 않더라도 관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개경 안에 사는 문벌 귀족들만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울 집중성. 아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회가 사실은 고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뭐냐면 족보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그것도 함경도 출신. 객관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이성계가 출세할 확률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었어요. 출세를 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은 뭐가 있냐면 국민왕의 개혁정치 더하기 홍건적의 침입과 외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국민왕의 개혁정치 기간 동안에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내응을 하면서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성공을 거둬요. 이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덕훈군의 침입과 여진족의 침입 그리고 외구의 공세들을 막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덕훈군의 침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훈군은 공민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어떤 원나라의 빅플랜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왕위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무장으로서 입증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덕훈군의 침입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성계가 아직 나이가 젊을 때였었거든요. 딱 보니까 엉망이야. 나 빼고. 나는 되게 똑똑하고 전략도 밝고 체계적인데 다른 고려 군대들 보니까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 장군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 도대체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덕훈군의 군대랑 싸울 거예요? 화를 막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약간 듣기 좋게 들어와야 되는데 선배 장수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살짝 계략을 짜서 그럼 너 혼자 한번 싸워보시던가 이러면서 전장에다가 이성계를 단독으로 내몰아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2천의 사병을 끌고 가서 만 명이 넘는 적군과 치열하게 싸워서 간신히 승리하고 돌아와요.
이때 이성계가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록들을 보고 나면 건방진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이런 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던 거죠. 내가 옳은 방향선상에 있더라도 함부로 행동했다간 지지를 얻지 못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활쏘기 실력은 굉장히 유명하죠. 가장 좀 인상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황산 대첩이라고 해서 왜군 2만여 명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황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지발도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명장을 상대할 때 활로 맞춰서 떨어뜨리고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조대왕이 내가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건 우리 집안이 타고났다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는 이성계를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은 저쪽 2km 전방에 있는 두 번째 솔방울 맞춰라. 딱 쏴서 맞췄다. 뭐 이런 일화들이 산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단했던 건 사실인데 읽고 있다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려 말의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모조리 승리를 거뒀던 탁월한 장군. 누가 이 사람한테 주목을 하냐면 바로 정조전인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그게 정도전과의 만남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냐? 정도전도 아웃사이더예요. 정도전은 서얼이에요, 서얼. 어머니 쪽이 양반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지방 향리의 자제였거든요. 이런 친구가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조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관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타이밍이 좋았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국민왕의 개혁기예요. 국민왕의 개혁정책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20대 때. 문제 뭐냐? 30대 초반이 될 때 국민왕이 죽어요. 능력 믿고 국왕 믿고 쭉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개혁군주가 없어져요. 권문세족들이 눈여겨서 본 거예요. 여러 신진사대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인간이 정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원나라의 사신을 맡는 역할을 맡겨요. 즉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나라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개혁성과 선명성이 우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내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된 거니까 낙향을 갈 수밖에 없죠. 결국 낙향을 갖고 약 8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어디로? 혁명으로. 잘 알다시피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고려 군대에선 볼 수 없는 엄중한 군기와 탁월한 리더십이 그냥 군인들의 모습 속에 느껴져요.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가서 아니 장군 이러한 군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가로치고 이런 군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시죠. 플랜은 있어요. 아마 이런 뉘앙스이지 않겠어요? 그걸 못 알아들을 이성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성계가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가로치고 우리가 해석해보는데 나도 알아.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아니 뭐 그냥 별뜻은 아닙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고 그 이후의 기록은 하나도 안 나오고 시로 그냥 그때의 만남을 아주 이렇게 돌려서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너라 이런 시만 하나 남겨져 있어요. 이 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통했어요. 뭘로 통했냐? 고려라는 사회는 개혁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뒤바꿔야만 되는 사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됐고 강력한 무력 기반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두 세력의 결집 속에서 혁명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 다른 나라가 건국되는 거에 비해서 조선왕조의 건국은 스펙타클하질 않아요.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제의를 쑥 빼고 고려의 충졸이라고 하는 태영을 죽이고 정몽주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사실은 위화도 회군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엄청난 전란에 시달려야 되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전이라는 건 좀 안정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의 합의가 있어요. 1391년 과정법 실시, 1392년 조선왕조 건국.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 직전에
토지 혁명에 준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성계가 고민이 많았어요. 새롭게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 자영농들이 많아져야 되죠.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뺏어서 토지를 재분배해야 되는데 조선왕조를 세우기 전에 먼저 과점법이란 과감한 토지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재정비하고 세웠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맹자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천명과 민본이란 말이 나와요. 왕 위에 하늘의 뜻이 있고 하늘의 뜻은 백성이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었거든요.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포함해서 일본, 베트남 등등등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다 따져보더라도 맹자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었던 사례는 사실상 조선왕조 건국이 유일무이해요. 사람이 세월이 쌓이게 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라는 건 사람이 노련해질 수 있는 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하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뭐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었고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똘똘한 방석이를 왕으로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너무 근거 없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 근거 없는 선택의 배경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장 유능했던 건 첫 번째 부인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가장 똘똘했었기 때문에 이방원한테 파격 인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민씨 가문의 후원을 받는 이방원의 주도로 바로 군대를 끌고 가서 먼저 정도전과 핵심적인 관료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성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마지막을 보면서 그냥 에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뚫고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좀 우리가 보면서 이성계 힘을 좀 느끼면 어떨까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진짜 멋진 혁명을 꿈꿨다라는 것들 백성들의 행복으로 사회의 행복을 바라보는 세상 이걸 향한 진정성 있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함께 좀 기억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내내 왕비가 국정에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라 살리기에 매진했었던 훌륭한 인물인가 아니면 나라를 망친 정말 문제 많았던 여성인가 명성황후의 사진이 한 몇 장 있는데 어느 거냐.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는 탈출하고 실제 죽은 사람은 궁결하면서 명성황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흥선대원군은 본인의 위치가 취약했었고 여전히 세도가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민씨척족이 다른 집안에 비해서 조금 쇠락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복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원군 입장에선 자신의 개혁정책과 자기 아들 고종의 실질적인 국정에 든든한 뒷받침을 삼고자 사실은 민씨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건이에요. 오히려 정략의 산물로 그녀가 간택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명성황후의 사진이 한 몇 장 있는데 어느 거냐.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르뜨르띠멍이라는 잡지의 일본의 과격분자에 의해 살해된 한국의 황후다. 그리고 테리버네트인 시간의 굴레에 갇힌 코리아 뭐 이런 책에도 명성황후의 사진이다라고 남겨져 있기도 하고 반대 기록 또한 똑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라고 해서 미국인 선교사가 썼던 대한제국 멸망사에는 궁녀라고 딱 표현하고 있고 언더우드 여사의 조선 생활기라는 기록 같은 경우도 그냥 정장을 했던 귀부인이다라고 적혀 있고
나는 가장 그나마 명성황후를 상징하는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아닌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현재도 한국사 교과서에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소, 출판사, 발행일자, 편집자명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하고 지금 고종의 모습은 그대로 나왔잖아요. 명성황후의 모습도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황후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시기를 좀 따져보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통되던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니까 또 특정할 수 없는 거고,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승만이 썼던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에 또 사진이 하나 실려 있어요. 그리고 사학자 장도빈의 책에서도 명성황후의 사진이더라고 남겨져 있기도 하고, 이게 또 기니 아니냐고 좀 말이 많은데 뭐가 있냐면 흥선대원군과 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사진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속이 비치잖아요 지금. 그리고 바지가 보여요. 근데 저런 식으로 왕후가 옷을 입는다? 제가 복색사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왕도 그렇고 왕세자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아주 특정하게 어진을 그리는 나를 제외하곤 모든 그림에서 항상 비어있는 걸로 놔둬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왕의 모습은 지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안 남기고 한다는 것도 좀 검토해보면 어떻게 보면 얼굴이나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건 자연스럽다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을미사변때 명성황후는 탈출하고 실제 죽은 사람은 궁교라는 설. 이건 이제 기대죠, 기대.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뭐 알고 보니까 히틀러가 죽지 않았더라. 몇 년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칸 해변에서 거닐고 다니는 걸 내가 봤다. 마이클 잭슨이 사실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워낙 충격적인 사태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사건들이니까 자꾸 저런 설왕설래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성황후의 죽음 관련된 악성루머는 대부분 진실은 아니에요. 왜 진실이 아니냐면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정확하게 본 목격자는 없어요. 왜 없냐면 그 현장 자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봤던 사람들은 다 함께 죽임을 당했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날 와서 누가 찔렀고 누가 죽였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 일본 쪽에 남긴 자료는 없나?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유태인 800만 명 죽인 거 증거 내봐라. 강제징용 몇백만 명 끌고 간 거 증거 내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국가 범죄나 강력 범죄는 증거를 안 남겨요. 그럼 왜 남기겠어요? 그건 남기면 남의 나라의 국가 원수의 아내를 죽였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 일본 쪽에 남아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큰 스캔들이 됐고 조선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었던 주모자들을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판 회부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영화 보듯이 정확하게 정말 결정적인 비극의 장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명성황후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치 스캔들의 현장 자체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게 공개가 된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을미사변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연도로 따지게 되면 1895년이거든요. 이게 또 왜 화가 나는 장면이냐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동학농민운동도 진압하고 조선의 국왕도 무력화시키면서 권력을 잡았고 다시 1895년에는 여기 쭉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주체가 명성황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죽이는 걸 통해서 명성황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힘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한 기억들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가 이중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종을 도와서 나라 살리기에 매진했었던 훌륭한 인물인가,
아니면 실제로 나라를 망친 정말 정말 문제 많았던 여성인가? 이게 굉장히 대립되는 견해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뮤지컬 명성황후가 나온 다음에 학자들한테 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이게 왜 그러냐면 명성황후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을 주도하는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선비가 남긴 매천 야록이라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학자들 공공이 따져본 거죠. 그 당시에 여러 어떤 뉴스들인 거죠. 그런 걸 다 체록해서 자기의 주관을 넣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재검토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째, 그녀가 의미 있는 노력을 했는가? 이건 예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시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고쳐낸 거죠.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내정개혁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었던 사람이지만 국제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막으면 된다고 믿었었던 거죠. 1840년에 중국이 강제로 이제 아편전쟁에서 개항을 당한 다음에 그로부터 3, 40년 기간 동안에 중국은 단숨에 반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명성황후는 개화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인 거고 과감하게 최익현을 시켜서 상서를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최익현은 유배를 가고 대신에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사실은 아주 과감한 정치수를 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손탁 호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손탁이 만든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공사들과 외교를 하는데 왕비 신분으로 직접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 손탁 여사와 마크 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조금 덜 알려진 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인 선교사들의 활약을 사실 명성황후가 후원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 선교사들이 갖고 오는 근대 의술이나 근대 교육 같은 여러 시스템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더우드하고 언더우드 부인 둘 다 선교사인데 둘이 결혼할 적에 명성황후가 결혼 지참금으로 100만 냥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일개 선교사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다 챙겨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선교사들을 통한 근대 문물의 수입 같은 데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명성황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이게 있어요. 명성황후의 행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방향은 정확한데 과정이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일로 가려면 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부정부패 문제예요. 내관매직. 이게 흥선대운과 완전 대비되는 거거든요. 대원군은 내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기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10년간의 기간 동안 국가적인 사회적 기강, 매관매직, 부정부패 같은 게 확 낮아져요. 근데 문제 뭐냐?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민겸호, 민승호, 민영규, 민영준, 민씨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매관매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산 관료들은 당연히 이것들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회가 온갖 부정부패에 시달리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개화정책이라는 민중들 입장에선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개화정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재원을 끌어와야 되겠어요? 원래는 국가 운영을 잘해서 투명하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들의 고의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개화정책이라는 건 또 다른 착취의 수단인 거지 이 개화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임오군란의 배경이 되는 민겸호라는 사람이 구식군인들한테 줄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한 달치 월급을 먼저 줬는데 절반은 쌀인데 절반은 모래와 겨가 섞여 들어가 있어서 분계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일이라는 뭐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거기에 대안이 있었어요. 누가 대안이 있었냐? 흥선대원군이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선대원군, 99인들 그리고 민중들이 득세해서 결국은 고종이 사실상 이제 흥선대원한테 권력을 넘겨주게 됐던 사건이 임오군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성황후의 가장 큰 패착인 거예요. 개화로 가자, 외교로 가자, 어떻게 갈 거예요? 건전한 힘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은 정확한데 건전한 힘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촌 장호원으로 이제 피난을 가 있었던 상황인데 한 무당을 만나요. 이 무당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왕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개 하층 천민 무당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여튼 만난 상태에서 이 무당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분명 흥선대원군 쫓겨나게 되고 다시 컴백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냥 고마우니까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군의 칭호를 하사한다라든지 또 그 무당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 일자무식인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또 관직을 준다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선실세를 두고 국정을 막 운영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왜 그랬냐를 굳이 명성황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의 큰 충격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일까 있었냐면 어떤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죽었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고 가짜 장례식을 지내버렸었거든요. 이때 나를 도와줬던 진령군의 도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군의 칭호는 사실은 종친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행보라고 좀 볼 수가 없죠. 심지어 뭐 순종의 병을 고친다고 금강산에다 천냥의 돈과 누명 쌀 한 섬씩 다 갖다 놓는다든지 또 서울 북방에다가 관우의 사당인 북묘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라 10여 년을 그렇게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낭비가 되게 심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명성황후를 우리가 평가할 적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방향은 좋았지만 과정이 너무 문제가 많았고 특히 집권 후반기가 되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한다라든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열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서 외세의 기생에서 살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 전 되게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만약에 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소통이 가능했다면 그냥 한쪽은 탁월한 개혁가인데 국제정세를 모르고 한 명은 국제정세를 아는데 개혁을 잘 못하거든요. 둘이 협력을 했으면 탁월하게 개혁을 하면서 국제정세를 읽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혹은 고정 좀 이렇게 조율을 잘하든가 그런 게 좀 아쉽죠. 어찌됐고 우리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기록 속에서 대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돼서 다시 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완벽하게 좀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 아 속상하네. 못하죠? 허준의 인생사는 현재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스승님 몸에 이제 칼을 대서 시신을 해부하고 그 안에서 장기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문제는 뭐냐? 유의태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치료하지 않았다, 안 해줬다 이런 기록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공식적인 업무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빼고 난 안 해.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 사실 이 이야기는 잊혀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제도 다시 되고 아마 유튜브 시대의 현실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뭐냐? 드라마의 픽션이 아이들의 책에 이렇게 사실처럼 들어가서 아이들은 정말로 허준이 드라마처럼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픽션은 픽션이고 역사는 역사인데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 뭐냐? 허준이 진짜 멋있는 부분은 우리 예전에 드라마로 봤었던 그런 기가 막힌 의술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동의보감 속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허준과 관련된 조금 오해는 걷어내고 허준의 진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멋진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허준의 인생사는 현재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1,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준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사료 발굴을 통해서 지금 거의 확정이 됐죠. 1539년 생이고 76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허준 같은 경우는 30살에 출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선조 옆에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돕고 모시고 해가지고 선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초상화를 좀 그려주겠다. 당시 이제 초상화가로 아주 유명했었던 이신능이라는 사람이 허준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남겨져 있진 않아요. 하나 이제 재밌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허준에 대한 초상화에 대한 품평이 있는 건데 몸이 비대하여 살졌으며 미소 띈 얼굴을 보니 누구라도 허준의 초상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은 하나 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를 보시면 허준의 고향이 경상도 산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상도 산청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주 최근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해남 쪽 출생이 아닐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준의 어머니가 김씨인데 김씨 부인께서 해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외가에서 커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라도 쪽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면 경상도 일대 산청, 거창 이런 데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산청과 거창 일대에는 유의태라는 명의의 전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준하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뭔가요? 스승님 유의태께서 나의 몸을 너에게 주노라. 스승님이 영원히 사시는지다. 시신을 해부하고 그 안에서 장기들을 끄집어내서 다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허준도 훌륭하지만 진짜 스승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유의태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게 17세기 때 아주 명의로 날렸었던 유이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이태를 허준의 스승으로 비정하지 않았을까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이태가 허준보다 100년 후 사람이에요. 드라마는 드라마고 허준의 스승은 유이태는 아니다 라는 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동의보감 앞에 가서 보니까 인간의 신체도가 그려져 있던데요? 해부한 거 맞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준은 시신을 해부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의학이 발전하잖아요.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인체 음양오행의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신체에 존재하지 않는 장기도 서술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동양의학이라는 추상적인 표현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허준은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눈에 띄었고요. 성공했고 워낙 선조의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출세했었던 사람이고요. 이 허준의 인생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유희춘이라는 사람의 기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희춘 같은 경우 일기를 많이 남긴 사람인데 1569년 6월 달에 유희춘의 이종인 나사침이라는 사람이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허준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허준이 와서 치료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너무 이 유희춘이 감동을 해서 이조판서 홍담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국은 유희춘의 추천과 홍담의 천거 제도를 이용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단숨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은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도 보면 1575년 2월 기록을 보면 허준이 선조를 집내겠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직종이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바닥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시기를 따져보게 되면 궁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부터 눈에 띈 거죠. 이미 30대 초반부터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쭉쭉쭉 커나가게 됐고요. 선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상관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당상관, 당하관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는 것도 진짜 힘들지만 진정한 양반은 당상관에 올라가는 걸 진정한 양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준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의외로 허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주로 누가 썼냐? 다 사대부들이 썼던 글이에요. 서울 출신의 중인이 와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허준의 어떤 그런 출세 가도에 대해서 사대부들의 질시가 심했다. 그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임진왜란 도중에는 선조를 끝까지 옆에서 보필을 했기 때문에 호성공신으로 책봉이 돼요. 의관 중에 딱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책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양평군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습니다. 군이라는 칭호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1608년에 선조가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 심지어 어의를 처형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 관직에 물러나는 거나 유배를 가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그건 좀 그 당시 문화였다라는 것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광해군이 다시 허준을 데려왔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보통은 어이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만큼 광해군 또한 허준을 굉장히 아꼈었고 왕실에 워낙 소문이 났던 사람이니까 다시 데려왔던 거죠. 광해군이 어릴 때 두창 천연두를 허준이 치료를 했거든요. 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허준은 드라마와는 다르게 정말 보기 드물게 조선왕조 500년 기간 내내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장면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과거 시험장에 못 갔던 모습들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요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막 도는데도 왜? 막 이렇게 천 하나 들고 들어와 치료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록상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냐면 치료하지 않았다, 안 해줬다 이런 기록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허준의 어떤 그 의술이 너무 뛰어나서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사실은 민중들은 낄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의로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사대부, 양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청탁을 많이 했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허준이 그냥 문을 걸어 잠깁니다. 공식적인 업무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빼고 난 안 해 라고 하면서 사적인 시간에 사람들을 잘 만나주진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이 진료를 봐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효자들, 효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박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간호를 하는데 좋아질 기색이 없는 거죠. 허준을 찾아갔어요. 절대 안 만나주죠. 절대 안 만나주는 거에 굴하지 않고 매일 아침 닭이 우는 새벽 매일 가서 허준이 나올 때마다 기척할 때마다 그 앞에서 울면서 제발 와달라고 하면서 맨날 며칠 한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허준이 가서 치료해준 이런 기록들은 몇 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기분이 묘하실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의 이 환상을 깼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나오실 거 생각합니다. 저도 준비가 돼 있어요. 드라마보다 더 멋진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들. 핵심은 이제 동의보감이죠. 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선조의 역할이 커요. 선조는 뭐가 떠오르세요? 못된 왕. 거의 이런 생각이죠. 근데 아마 의학에 대한 지식이 되게 높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제조, 처방전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의술에 대해서 박식했어요. 그래서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된 그 배경에도 선조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나와 있는 의서를 보게 되면 중국의 의서가 우리나라 의서랑 잘 맞지 않고 내용들이 되게 부실하다. 네가 좀 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허준이 그런 대규모의 의서 편찬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선조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 문화적 과정의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강했고 조선시대 때는 성약, 유교가 강했어요. 기본적으로 불가의 어떤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번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의 본질로 보고 그에 비해서 유교 같은 경우는 몸의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중들 사이에서 불교라는 구습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의학 부분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준은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왜 제가 모차르트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모차르트가 살던 유럽에서 음악가는 귀족이 듣기 좋은 음악 연주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대우가 낮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조선에서도 의사들은 고름 짜내고 뭐 종기에 뭐 발라주고 이런 식의 기술자들인 거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서를 편찬하는 의사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허준의 동의보감의 책을 보게 되면 내경편에 집례라는 부분이 있어요. 철학적인 의향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의 신체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자연이 어떠한가를 체계적으로 쓴 거죠. 뭘 얘기하냐? 허준이 정말 대범하게 본인의 철학적인 의학론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뭔가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던 사람들은 양반들이잖아요. 즉 이제 나는 단순하게 기술공이 아니라 의사로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의론을 펼치겠다. 그 철학적인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잡병편을 보면 단산을 주장해요. 이런 이야기라는 게 좀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현황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제대로 된 어떤 영양소 보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애는 해마다 나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째는 여성의 몸이 너무 망가져요.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못해요. 이 부분을 아주 좀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아이를 한 번씩 낳는 거 이거 좋지 못하다. 또 태아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의 몸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단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소화편이라는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화병 난치, 장부생성, 초생해독법, 초생세욕법, 초생단제법, 소화보호법 등 태아가 걸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10개 항목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무려 58가지의 방법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아니 임산부를 보호하고 태아와 아이들을 지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인 중심의 양반 사대부 입장 이런 사회가 조선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면 허준의 어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선구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게 탕핵편이에요. 탕핵편. 아마 허준의 그 당시 최고의 의학적 혁신이라는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한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다 중국의 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어요. 심지어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었던 향약 집성방의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 약재를 소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정도였었어요. 중국 약재를 구하려면 어떡하죠? 사신단이 가서 약재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실의 사람들 혹은 잘나가는 사대부들 일반 민중들 입장에선 사실상 이런 의서나 이런 약은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효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방약제와 향약제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중국산 약제와 조선산 약제를 딱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방 처방을 시도해요. 단방 처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재료를 푹 섞으면 값이 올라가요. 허준이 보기에 이건 그렇게 풍성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선에 몇천 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허준의 고민이 뭐냐? 한 가지 약제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이 단방의 포인트는 뭐냐? 널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값이 별로 안 들고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허준이 왜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고 숭앙을 받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가 아주 특출한 의술로 누구를 고쳤다라는 것들 이거보다도 동의보감이라는 필생의 그 역작 안에 백성을 사랑하고 민중을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허준에 대해서 재밌고 즐겁게 보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영화는 영화일 뿐 또한 드라마도 드라마일 뿐이니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허준이 갖고 있는 진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그 진가 갖고 허준 존경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